얼마 전 까망피리가 새로운 마우스피스를 주문을 했어요. 바쿤사의 보칼리스 CG라는 모델하고요. 보칼리스 G라는 모델 이두 개를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X10 혹은 이제 X10E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조금 변화를 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좀 호기심이 생기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 피스를 처음 받았을 때 놀랐던 게이 에메랄드빛 이 색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하던 피스보다 훨씬 더 무게가 가벼워요. 그래서 더 궁금함을 이제 자아냈는데 이 피스는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수제 피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피스는 리처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만든 피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쓰지는 못했어요. 제가 원했던 모델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런데 이 피스 같은 경우에는요. 바쿤 이 회사하고 리처드 호킨스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개발한 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피스 앞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호킨스라는 이름과 그리고 옆에 바쿤이란 글자가 같이 전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칼리스 CG는요, 신소재로 만든 피스예요. 얼핏 보면은 크리스탈 같이 보이지만은 플라스틱 재질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 회사가에서 말하는 게 롱페이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프닝은 제가 뭐 찾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바쿤에서 이 피스를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요. 크리스탈의 그 특성을 최대한 재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피스를 또 궁금해하고 구매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피스는 수제 피스는 아니고요. 구축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마 CNC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뭐 CNC 이런 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가공을 하게 되면은 피스 간의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부러지더라도 다시 사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스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바쿤사에서 제공하는 그 이제 안내하는 표를 보면은요, 뭐 리드는 2.5호에서 뭐 4호까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요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소리 차이가 잘 전달이 됐나요? 저도 일단은 편집하면서 차의 소리의 차이는 직접 들어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의 평가는 여러분들한테 맡겨놓고요. 일단 제가 부는 느낌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사용하는 그 X10에 비해서 호흡은 한30% 정도 훨씬 더 편안해요. 그리고 배음의 양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이 나오는 걸 저는 일단 느꼈고요. 어제 테스트했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텅잉이 굉장히 가볍게, 선명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이 악기의 울림, 이 진동이 손끝에 굉장히 크게 전달될 정도로 울림을 극대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X10보다 볼륨적인 그 파워도 훨씬 더 크게 올라오고요.
현재 이 보칼리스 CG 모델은요,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가 되어 있진 않고요. 판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출시가 될것 같고요. 이 피스가 궁금하신 분들 혹은 뭐좀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서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까망피의 간단한 리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